안녕하세요. 대치동문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고3 여러분, 지금 4월 24일 날 보기로 한 서울시 모의고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박기호 쌤이 알려주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대입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경우만 논술하라 팁을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다 논술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박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논술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무조건 다 논술하지 말란 뜻이에요. 일단 고3 첫 모의고사가 취소됐죠. 4월 24일 날. 그러면 5월 12일 날 경기도 모의고사가 사실상 진짜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고3만 보잖아, 이게. 과거에는, 작년에는 3월 달에 고3만 보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5월 달이니까 두 달 밀렸잖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두 달 밀린 거야, 벌써. 그럼 고3들은 난해하지. 그리고 게다가 우리 6월 18일 날 평가원 시험을 봐. 이것도 좀 일정이 살짝 밀린 거잖아. 그럼 재수생들과 처음으로 한번 경쟁을 해보는 건 6월 평가원이고, 그리고 고3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5월 달로 두 달 밀렸으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 정시 올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시 올인을 하겠다는 친구들한테 몇 가지 팁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고3,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N수생들을 위해서 답을 좀 주려고 그래. 자, 일단 고3 그리고 N수생들, 니네들을 위한 대입 전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 전체 중에서 정시는 23% 밖에 안 되는데 이 정시 올인한다는 것은 이만큼을 버리는 거, 이만큼을 버리는 거라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만큼을 버리는 이유는, 이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좋아야 되잖아. 그럼 내신이 3, 4, 5, 6등급은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특기자, 너 뭐 외고나 과고가 아니면 특기자도 버려야 되겠지. 이제 남은 게 논술이야. 그러니까 내신 3, 4, 5, 6등급은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논술 전형에 자기가 특별히 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시 전형으로 갈 것이단 말이야. 근데 정시를 올인하겠다라는 단서는 네가 정시가 1등급이 나오면 그냥 정시 가. 국, 수, 영, 탐 중에서 1, 1, 1 찍으면 그러면 1등급이니까 너 그냥 정시 가. 그게 네한테 유리해. 괜히 논술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근데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하나라도, 단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이 뜨거나 3등급이 뜨면 정시로 승산이 없어. 응? 솔직하게. 그래서 자, 이제 고3 대비 이게 학종의 합격자 비중을 한번 보자 이거. 학종으로 성부 볼 학생들 있지. 이 학생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이 13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 춘천교대나 포항공대나 한국교원들을 빼고 나면 10개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일반고에 합격자 비중을 봐봐. 이게 성산 있는 싸움이야? 이렇게 이제 잘 생각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자사고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 자사고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잘 판단하라 이거야. 자, 여기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형별 합격자 비중인데, 전국 대비 학생 비중은 17.2%야.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애들은 17%밖에 안 돼. 근데 학종으로 27%가 붙으니까 요만큼이 잘된 케이스야. 이게 서울의 학생들이 유리한 케이스지. 수능은 요만큼이 유리해. 자, 특기자는 요만큼이 유리했던 거야. 자, 논술 전형은 이만큼이 유리해.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야. 그럼 왜 그럴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 잘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야. 일단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래. 준비. 어디서? 학원에서.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했잖아. 논술은 불공정하다고. 왜? 서울의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대치동 전형이야. 논술은 대치동 전형이야. 근데 여기서 대치동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누가 접근할 수 있니? 그렇지. 메가스터디로, 메가패스로 다 접근할 수 있잖아. 대치동 논술 강의를 여러분이 메가패스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 서울만 유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준비를 하고 현강으로 준비를 한다면 승부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고3과 N수생 중에서 아까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은 수능 준비하는 게 맞아. 내신 1등급은 학종 준비하는 게 맞아. 교과 준비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닌 내신 3, 4, 5, 6등급은 인서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중앙대 2019학년도에 자료를 보여줄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실질 등급을 보면 합격자들 등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서울만 볼게요. 요 과들 이렇게 있죠? 1점대죠, 1점대. 여기 보면 학생부 등급해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1점대죠. 그런데 여기 등급이 좀더 높죠. 이 이유는 추천 전형은 수능을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있는 쪽이 내신이 조금 더 낮죠. 여하튼 학생부 교과를 가든 학종을 가든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죠? 내신이 학생부 교과는 일단 1등급 돼요. 학종은 중앙대 간다. 3등급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3등급 누가 하겠니? 외고가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할까? 자사고 중에서 3등급 나온 친구들 중에 어쩌다 가겠지. 일반고에서 3등급인 친구?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너무 베팅을 하지 말라 이거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한 말로 있잖아. 일반고 학생들이 1.1이면, 내신 1.1이면 그냥 교과 전형 준비하세요. 교과 전형에는 수능 체제를 좀 보니까 수능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 이내이거나 2등급 이내면 그냥 학종을 준비하세요. 학종을. 학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교과 준비하면 되고요. 이 친구들은 논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논술 쳐다보지 마세요. 차라리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그냥 인서울 하면 돼요. 그런데 2.5등급 이후면 솔직한 말로 2.1도 그냥 논술 준비해야 돼요. 2.3? 아, 그냥 논술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근데 확실하게 2.5등급 바깥이면 그냥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게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하고 대학별 논술 유형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인문 계열은 국어 사탐, 그 자연 계열은 수학 과탐, 요거 준비하면서 차라리 논술 준비를 하라. 그런 친구들은. 그럼 답이 나왔어요. 내신 1등급 무조건 학생부 교과 준비를 해라. 내신 2등급 이내 학생들, 그 학종 준비하는 게 낫다. 2등급 이내면 1.99등급이죠. 2등급 초반, 애매해요. 2.1, 2.2, 2.3, 애매하지만, 얘 친구들은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을 잘못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학종으로 원서 3개 쓰고, 논술로 3개 쓰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원하는 대학을 가는 전략이에요. 근데 2.5 바깥으로 일단 나가는 순간 그냥 게임은 끝났을 수 있어요. 네가 목표라는 대학은 아예 못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논술 100% 보는 곳 있어요. 이거는 내신 9등급이 붙을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이것도 논술 100%니까 연세대, 건국대. 자, 이거 내신 9등급이 될수 있다는 소리예요. 차이라는 것은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연세대는 수능조차 안 보죠? 내신도 안 봐요. 오로지 논술 100%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한 네가 붙을 리는 없다 이거. 정말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대학별 고사, 본고사를 본 느낌인데 국어, 수학, 영어,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본고사 4과목 시험 문제를 푼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무슨 공부? 수능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자, 물론 수능 공부가 수능 1등급, 2등급은 아니라도 된다. 영어 3등급도 논술 전형에 붙었다. 박교쌤 제자 중에. 수학 3등급도 연세대 논술 붙었다.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체제는 아예 없으니까 수능 공부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학생부 반영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학생부 반영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줄게. 자, 서강대 봐봐. 1등급 100점이야. 교과 10%, 10%지. 그럼 논술 80%니까 논술은 800점 만점인 거야. 자, 6등급은 98점 주니까 몇점 차이나? 1.9점 차이나. 몇점 만점에? 그렇지. 1000점 만점이다, 논술은. 왜? 요거 교과 100점, 비교과 100점, 그다음에 논술 800점 해서 1000점이 되는 거지. 그럼 비교과도 중요하지 않나요? 비교과는 출결. 야, 그러니까 무단결석 뭐 3일 이상이면 감점을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봉사. 1, 2, 3학년 합쳐서 25시간 이내면,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라 5학기
총 합계가 25시간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자, 이제 교과 반영인데, 교과 내신 반영이잖아. 그럼 이거 6등급도 되는 거야. 1000점 만점이니까. 자, 7등급? 되는 거지. 8등급 돼. 실제 8등급 합격해. 제자 중에 합격했어. 9등급 오면 때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오지 마! 이런 뜻이야. 자, 중앙대. 봐봐. 이제 1등급이 200점 만점인데, 6등급 합격하겠지, 당연히. 7등급 합격해. 8등급은요? 이건 장담 못해. 그죠? 성균관대 보세요. 1등급이 30점인데요. 6등급이 29점이니까 이거 1점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내신 1등급, 2등급 억울하죠? 그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도 분리할 리가 없다, 이거. 그럼 7등급 어떻게 되는데? 붙어요. 8등급 붙어요. 실제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다. 그거는 9등급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건 상위권 대학이지만 하위권 대학은 5등급까지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6등급부터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신 3, 4, 5등급이 맘 놓고 할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 논술 전형 쳐다보지 마세요. 내신 2등급 고민하세요. 내신 3등급 논술 하세요. 5등급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러면 내신 9등급? 논술에서 별로 볼수 있는 대학이 몇개 없어요. 건국대, 연세대 정도 되겠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좀 다르게 종합평가니까 담임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면 안 되는 거죠. 담임평가에 불성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이야기를 좀 가봅시다. 수능 1등급이면 어디 갈수 있죠? 올 1등급. 자, 국어 1등급 찍었어요? 수학 1등급 찍었어요? 엄청 잘하는 거죠. 상위 4%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 1등급 찍으면 서울대는 못 갈지라도 만약 100분위가 낮다면 평균 96%라고 칩시다. 중앙대 간당간당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2등급 뜨는 순간 어디 갈까요? 경희대, 외대를 문과 기준으로 갈까 말까 하겠죠, 그죠? 가겠죠, 일단은. 자, 그 중에 하나가 3등급 떠요. 갑자기 머리 쥐진 나죠. 그래서 수능이 2, 3, 4, 5등급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이 친구들 볼까요? 학생 C 보면, 자, 국어 5등급 떴어요. 수학만 잘하고, 자, 나머지 3등급 떴죠? 근데 논술로 외대를 갔습니다. 수능 체제를 맞췄겠죠, 이렇게 해서. 학생 D는 논술로 외대를 갔는데, 수학과 영어 1, 1 찍었죠? 0등급은 뭐냐면 미영시.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6444, 66366. 논술로 단국대와 경기대 붙죠? 이두개 대학은 수능 체제를 아예 안 보죠. 수능을 아예 안 보니까 이건 불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수능으로 올인한다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논술로 올인한다. 그것도 바보 짓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논술로 중요한 좋은 대학을 갈수 있어요. 근데 큰 착각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수능 체제부터 맞추자. 논술 공부는 뒤에 하자. 될까요? 논술 전형이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논술로 뽑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달성하면 좀더 좋은 대학을 가고, 논술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합리성을 잘 분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의 수능 체제를 보면, 이건 잠깐 설명할 게 필요한데, 여기에 영역이 3개 영역, 국, 수, 영, 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등급 합사가 되면 경희대 한의대를 간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경희대 한의대, 그럼, 이과 학생들이, 나 경희대 한의대 가고 싶어.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수학을 나 영역으로 응시해야 되고, 사탐 한 과목을 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문과를 위한 한의대죠. 자,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대, 서강대를 봅시다. 등급합 6이 돼야 되니까, 3개 영역 등급합 6이니까, 야, 국어를 반영하네? 그럼 국어 2등급이라고 하자. 수학은 가든 나든 상관없다. 그러면 수학 가형을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를 응시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문과 학생도 되는 거고요. 영어도 보죠. 영어 2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실수해서 뭐 4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탐구가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두 과목 평균 2등급이 나오면 하나, 둘, 셋, 합 6이 되니까 중앙대가 되는 거죠. 서강대도 마찬가지예요. 서강대는 사과탐이 한 과목이죠. 체제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개 영역 합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동국대,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숙대, 외대 이런 대학들 있죠? 이런 대학들 한번 볼게요. 이런 대학들은 국어가 만약에 2등급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영어 2등급 나왔다. 수학이 5등급 나왔다. 그리고 탐구가 6등급 나왔다. 그래도 붙는 거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수능이 우리가 잘칠 수도 있겠죠. 근데 못칠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못칠 경우를 대비해서 논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 네가 올 1등급 나오면 논술 쳐다보지 마. 근데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실수한단 말이야. 실수해가지고 3 뜬단 말이야. 4 뜬단 말이야.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란 말이야.
그런데 논술을 뒤에 7월 달에 준비한다 또는 9월 달에 준비한다? 그건 필패야, 필패. 왜? 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수능을 치는데 수학을 7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성산 있니? 그래, 그냥 담백하지, 아주 심플하지. 논술을 앞에 시작해야 되는 거야. 지금 늦었어. 빨리 시작해야 돼. 자, 성균관대 속설들 이런 게 있어. 뭐 한강에는 성균관대 수능 점수로 뽑지 않나요? 왜? 수능 점수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수능 점수 100분위 이런 거 안 나와. 그 표준 점수 이런 거 안 줘, 대학 측에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대학 측에 제공할 때는 수능 최저 등급 통과 여부, 등급 점수만 줘. 어, 그러면 등급 점수 주니까 올 1등급 뽑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성균관대 학교 입학처에서 발표 잘하는데 2등급 합사를 맞춰야 되거든? 근데 영어는 필수라서 영어 2등급 이내라서 이건 제외하고 내신도 봐봐. 일반고 5등급, 뭐 특목고 4등급 때도 그냥 붙잖아. 수학이 7 나오고 6 나왔어. 탐구가 5, 4 나왔어. 이거 완전히 이러면 정시로 못 가는 거지. 정시로 어떤 대학, 좋은 대학은 못 가는 거지. 인서울도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경기도권 갈까? 그런데 봐. 여기서 1, 3 해서 합사를 맞췄지. 3, 1 해서 합사가 되고 2, 1 해서 합삼이 됐으니까 4등급 이내 들지? 합사 하나 들지? 영어는 당연히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 성대도 이래. 자, 그럼 해볼만한 거 아니야? 근데 봐. 네가 성대 요 체제를 맞췄고 그 뒤에 논술 준비할래요. 수능 체제를 맞췄고 논술 준비할래요. 이게 맞는 거니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능 체제까지 통과하면 성대 붙겠니? 어떤 게 합리적인 생각이니? 그거 생각해보라고. 자, 그래서 5월부터 네가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 자, 일단 논술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국어 잘한다고 논술하는 거 아니야? 국어 5등급도 그냥 중앙대 묻고 성대부터? 국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해야 될까? 사탐이 중요해. 자, 왜? 인문사회통합이잖아. 그럼 인문사회통합이면 사탐을 출제한다는 거야. 사탐 9개 과목에서 출제한다는 거야.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가 그렇잖아. 자료해석. 자료 해석이 여기다 포함돼. 인문사회통합에 자료 해석 포함시키는 거야. 통계 자료 포함시키는데 건국대, 서강대, 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보이잖아. 이런 대학들이 외대 사회결이 그렇잖아. 인문사회에 수리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어. 수학 나온다고. 그게 건국대 상경계열이야. 건국대 상경계열, 이화여대 사회계열, 중앙대 경제경영, 한양대 상경계열. 자, 뭐 숭실대도 있어. 숭실대 상경. 이렇게 요 정도가 되는 거야. 무조건 다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이제 영어 제시문 나오는 대학이 이화여대, 한국외대. 요 연세대도 영어 제시문 나오지. 자, 경희대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 나와. 여기 영어 제시문 나오는 대학들이 여기 있는 대학들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대학은 요 대학이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해. 일단 인문계열, 외대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 나오고 사회계열은 자료 해석이 나오는 게 외대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연세대가 문제가 되는데 인문사회 문제, 영어 제시문에 통계 문제, 수학 문제, 과학 제시문 또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뭐 과학 제시문 내봤자 실험 설계 문제 내는 거야, 실험 설계. 자, 이게 문제 유형이니까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니? 국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시문 출제는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국어 및 사탐 9개 과목 모두 나오는 거야. 사탐은 니네들이 선택 과목 2개 하잖아. 근데 9개 과목에서 논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독학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독학이라는 것은 혼자 책 보고 논술 공부한다, 대학교 기출문제 보고 준비한다, 택도 없다는 얘기야. 일단 뭘 봐야 돼? 인강을 보라 이거. 아니면 현강을 들어오라 이거. 좀 차이 나는 것은 인강은 첨삭이 좀 원활하지 않지. 그런데 현강은 첨삭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지. 하지만 몰아서 빨리빨리 놓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강이 가장 큰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확 몰아쳐서 공부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개념은 교과서에서 출제되지만 도표 자료 해석은 출제 범위, 교과서 출제 범위 제외야. 교과서 외에서 출제, 신문 아니면 대학교 교재, 통계학 책에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건 따로 배워야 돼. 통계, 도표 자료는 그냥 사회문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사회문화보다 훨씬 더 어려워. 훨씬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통합적 사고와 연계가 필요한데 도표 자료 해석하고 이론. 이론은 이제 사회과학의 원리,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표 자료는 실제 사례가 나오지, 상황. 그걸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 적용 가능한 이론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학설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사회학 이론이나 정치학 이론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 국어는 논술과 별로 상관없어. 그냥 비문학 독해하는 능력. 그리고 사탐 공부한 내용. 이게 나와. 그러면 선생님 배경 지식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배경 지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글을 쓰면 무조건 망한다. 그게 내가 말하는 포인트다. 자, 이제 봐라. 영어 제시문 나오는 대학은 외대 문제인데, 자, 영어로 제시문 나오지 않냐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도 좀할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 너 영어 5등급이면 이거 독해 안될거 아니야? 영어 4등급이면 독해 안될거 아니냐고. 자, 그 다음에 자료에서 그래프 나와. 사회계열이야. 외대 사회계열. 이거 가치 함수 자료 해석할 수 있겠니? 연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건국대 경제 경영. 이거 수학이야. 이산 확률 변수 나와. 이렇게 아예 수학 문제가 나와.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지? 물론 언어 논술 문제에다가 수리적 문제를 묻고 자료 문제도 묻지. 자료 해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라 이거. 뭘 선택해야 돼? 수능을 선택하라 이거. 합종을 선택하라 이거. 논술을 선택하라 이거. 하지만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이거. 선택을 했다면 집중하라 이거. 집중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라.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인강을 듣든 러셀에 와서 현강을 듣든 잘 선택해서 집중해서 합격하라 이거. 왜? 지금 일본 올림픽이 연기됐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올림픽의 종목에 보면 마라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수영도 있겠지. 뭐 투포환도 있을까?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갖춰야 될 기량과 수영 선수가 갖춰야 될 기량, 투포환 선수가 갖춰야 될 기량은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수능이 마라톤에 해당한다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겠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열공해야 되겠지. 정시 올림판에다. 근데 그거라도 하나라도 1등급이 안 뜨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물론 목표치가 낮은 학생들이 있어. 저는 그냥 인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2등급 두 개는 떼야겠지? 2등급 두 개. 탐구도 2 떼야 되겠지. 이 정도 떼야 되지 않을까? 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영이라고 하자. 그럼 아예 종목 틀이 달라. 학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능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이건 종목이 완전 다르는 거지. 자, 그럼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논술도 수능을 반영하느냐? 학종을 반영하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 내 나름대로의 기량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논술을 로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채점을 왜 하니? 논술 채점은. 이거 왜 할까? 그냥 선풍기 틀어가지고 원고지 날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또가 아니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능 로또 아니니? 자,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로또가 아니야. 학종은 로또니? 야, 학종에 합격 매뉴얼이 나와 있어. 내신 또 좋아야 되고 비교과도 좋아야 되잖아. 그럼 논술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야. 근데 준비 안할 거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 이거야. 근데 꼭 언제 쳐다봐? 9월 평가원 치고 나서 쳐다봐. 그 망하는 지름길이야. 하려면 지금 하고 아니면 쳐다보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네갈 길을 가라 이거야. 이게 박 교수님이 합격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준비한 자에게만 행운이 온다 이거야. 준비한다고 반드시 붙지는 않아. 노력을 해야 돼. 얼만큼? 정말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